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기 장표에 나온 대로 Node.js API 성능 계산기를 이제 공유하려고 오게 됐고요. 이 발표는 원래는 작년에 11월에 그 플레이노드라고 Node.js 컨퍼런스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때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여기 와서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컨퍼런스는 보통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보통 이렇게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서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많이 하게 되는데, 네이버에 오니까 이쪽은 이쪽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은 되는데, 이미 했던 발표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이 발표를 원래 할 당시에는 이게 전 회사에서 했던 원래 그 API 서버인데, 그 API 서버 자체가 발표에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소속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신변에 좀 변화가 생겨서 지금 소속이 없어서, 네, 아마 전 회사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Node.js 제가 API 서버를 Node.js를 쓴 지는 꽤 됐는데, API 서버를 좀 여러 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전부터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하던 이제 성능 개선이랑 성능 테스트를 좀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발표에는 이제 성능 테스트를 꼭 이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준비들, 그리고 선택한 도구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분석해서 접근했는지,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하나의 그런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공유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 안할 거는, 이제 보통 성능 개선하면 뭐 코드를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병목에 대해서 성능이 안 좋습니다, 뭐 잘못된 이제 안티 패턴, 이제 그런 얘기를 할건 아니에요 이 발표에서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이제 인증 API 서버고요. 일반적인 인증 API 서버 인증 서버 생각하시면 그냥 보통 생각나시는 그런 일반적인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기능 없고요. 회원 가입 있고 로그인 하고 뭐 권한 주고 정보 관리 하고요. 네, 그런 기본적인 서버를 생각하시면 되고, 뭐 대부분 이제 CRUD로 이루어지겠죠. 특별한 뭐 CPU 인텐시브한 그런 작업 같은 건 많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직 자체는 이 발표 내용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보통의 API 서버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프로젝트를 쭉 하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4월에 올렸던 건데, 성능 테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슈에 미리 만들어 놨죠. 일하면서 이제 이슈를 계속 좀 만들어 놓으면서 일하는 편이라서 이슈를 이제 성능 테스트 해야 된다고 이제 올려놨고요. 제가 성능 테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일반 보통 테스트 할때 유닛 테스트나 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짜긴 한데, 성능 테스트까지를 해본 경험이 전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냥 만드는 개발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이제 제가 만든 서버가 어느 정도 캐파가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이제 많이 짜고 뭐 글도 보고 다른데 성능을 보는데 어느 정도 짜는지 좀 알고 싶었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서버를 배포하고 이제 프로덕션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당연히 이제 가장 괜찮은,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서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거의 볼수 있긴 하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서버를 한 개까지 돌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제가 만든 서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예측하고, 그래서 트래픽에 따라 좀 예상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만들면 이제 어딘가 병목 구간이 있을 테고,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싱글 스레드라서 그런 병목 구간이 이제 조금 실수하면 나오기도 쉽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항상 노드로 많이 짜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뭐 트래픽을 엄청나게 받아본 건또 아니라서, 제가 짜는 코드에서 API 서버에서 어디가 이제 주로 병목이 되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계속 엔진이 쭉 바뀌고 좋아지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베스트 프랙티스였는데 언젠가부터 또 안티 패턴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는 이제 컴파일러가 다 알아서 해줘서 굳이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것도 없는 것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코드를 어플리케이션을 짜고 그거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이제 큰 코드 변경을 하면 이제 실제로 속도가 얼마가 나아지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항상 이제 일 처리하기에 바빠서, 그냥 물론 간단한 로직 개선이나 할 때마다 이런 성능 테스트를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제 큰 코드 변경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바스크립트 예를 들면 콜백을 다 프로미스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프로미스를 뭐 싱크 어웨이트로 바꾼다던가 ES6로 싹 갈아치운다거나 하면 실제로 이제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미리 구성해 놔야 제가 했을 때 바로 좀 돌려서 테스트해 보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로 접근한 거는 이제 유니트 테스트에서도 보통 도구에서 이제 메서드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니면 너무 느린 게 있으면 이제 리포팅을 받거나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특정 메서드를 이제 속도를 뭐 두 배 빠르게 한다고 제 API 서버가 빨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훨씬 복잡하니까 실제 트래픽하고 유사하게 약간 환경을 해서 성능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하려니까 성능 테스트 도구가 필요했어요. 어떤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성능 테스트, 그러니까 부하, 서버에 부하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조건은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를 좀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뭐 A, B, 그 아파치 벤치 같은 걸로 하면 이제 URL별로 날릴 수 있고 하긴 한데 이건 되게 간단한 테스트고, 실제 사용자들은 뭐 회원 가입하고 뭐 로그인하고 정보 조회하고 뭐 이런 어떤 실제 완벽히 사용자 똑같진 않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트래픽을 이제 제 마음대로 이제 늘렸다 줄였다, 왜냐하면 이제 적게도 줘보고 세게도 줘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 조절 가능하고,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노드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능 테스트 도구도 노드로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꼭 언어를 다 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프로젝트에 이제 여러 프로젝트가 있으면 관리가 어렵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서버나 이런 걸 다 npm 스크립트로 다 실행을 하니까 이제 부하 테스트도 그냥 npm으로 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성능 테스트 도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JMeter 같은 게 이제 거의 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JMeter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도 하고 막상 쓰려니까 조금 복잡하기도 했고, 자바하고 그냥 개인적인 그 선호도로 그 자바의 그 UI 그게 너무 좀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아마 찾아보면 노드로 자바 JMeter를 핸들링할 수 있게 랩핑해 놓은 것도 있긴 할 텐데, 예, JMeter까지 좀 JMeter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좀 써보려다가 그냥 저는 아티럴리라는 어떤 이제 회사 어떤 팀에서 만든 프로젝트 성능 테스트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이 도구는 뭐 GitHub으로 보면 스타가 한 1500개? 한 1400, 1500 찍혀 있는데, 뭐 요즘 GitHub에서 스타 1500개면 뭐 별로 많은 거 아니죠. 뭐 한 3000개, 5000개는 돼야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보나 보다 해서 많진 않은데, 제가 좀 사용해 보고 테스트 해 보니까 제 요구상에는 필요한 기능은 대부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쓰기로 했고요. 이 도구는 이제 YML을 가지고 이제 그 성능 테스트를 할 시나리오랑 환경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컴피그랑 해서 컴피그에서 뭐 서버 URL이랑 이제 어떻게 부하 줄 건지 같은 거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duration에서 240하고 arrival count를 24로 하면 이게 240 동안 24명의 유저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명의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한 명의 유저를 만들면 이제 뒤에서 정의한 그 시나리오를 한 명이 쭉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이제 4분 동안 10초에 한 명씩 만드는 건데요. 4분 동안 24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한 시나리오가 10초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10초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고, 시나리오가 20초가 걸리면 이제 10초씩 이제 교차로 겹치면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부하를 줄 수 있고요.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이어서 쭉 줄 수 있어요. 이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뭐 다른 성능 테스트 도구도 이런 걸 다 지원하겠지만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응답으로 받은 토큰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캡처를 해서 다음 요청에 계속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API가 로그인을 하면 당연히 액세스 토큰이 나오고 그 액세스 토큰을 그 이어진 요청에서 인증 유저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제 캡처해서 쓸 수 있게 해서 테스트를 쭉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 부분 간단한 것만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제 시나리오 좀 짜고 나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인증 서버니까 회원 가입을 하면 이메일이 겹치면 회원 가입이 다
막히잖아요. 첫 번째 사람만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스트를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만 개를 쏠려면 만 개의 이메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단한 노드로 스크립트를 짰어요. 스크립트를 짜서 CSV로 떨구면 그 아티럴리에서 CSV를 읽어와서 순서대나 혹은 랜덤으로 쭉 읽으면서 그 데이터를 쓸 수 있거든요. 아이디 패스워드 쌍을.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돌려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이제 CSV를 찌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환경 변수 안 주면 이제 기본적으로 만 개를 만들어서 CSV 파일로 떨굴게 만들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npm 스크립트로 짜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돌릴 때 이제 로드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처럼 이제 npm run 로드 테스트를 하면 아트롤리로 이제 아까 그 YML로 작성한 컨피그를 실행을 하죠. 근데 이건 뭐 npm 기능인데 로드 테스트에 똑같은 이름을 앞에 풀이나 포스트를 주면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때 앞뒤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 그 CSV로 페이로드 만드는 파일을 이제 풀이 로드 테스트라고 지어놓고 제가 npm run 로드 테스트를 하면 이제 자동으로 테스트 실행하기 전에 CSV 파일로 그 더미 데이터 쭉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티럴리가 테스트를 돌리게 되는 구조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돌리고 나면 이렇게 HTML로 이제 그 리포트도 볼 수 있고요. 테스트를 한번 돌리고 나면 아티럴리 리포트라는 이제 JSON 파일이 하나 떨어지거든요. 타임스탬프가 찍혀서 이제 저 파일을 아티럴리 리포트라는 명령으로 돌려주면 이제 보신 뒤에 보시는 것처럼 HTML이 나와요. 그래서 응답이 몇 개 되었고 여기 스크린샷이라서 그런데 밑에 이제 그래프가 더 있거든요. 이제 부하가 어떻게 갔고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이제 간단한 이제 엄청 디테일한 전문 도구만큼 나오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티럴리로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나리오랑 그 환경을 마련했으니 하니까 이번에 이제 APM이 필요했어요. APM은 뭐 다 아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 이제 성능 관리를 하는 도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드에서 쓸 수 있는 게 노드에서 쓸 수 있는 APM 도구가 뭐 뉴레릭이나 라이징 스택, 엔솔리드 이 정도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몇 개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 이 정도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요즘 자바에서 핀포인트 많이 쓰나요? 예, 핀포인트는 아마 유료는 제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긴 한데 예, 이런 도구들은 대부분 유료예요. 유료고 APM 도구들은 대부분 좀 비싸죠. 비싸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서버 나가서 뭐 모니터링 용도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결제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배포도 나가기 프로덕션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API 서버가 프로덕션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회사를 나왔으니까 아예 안 나간 거죠 이제. 네,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대부분 유료라서 결제를 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이걸 돈 내고 쓰자고 하기는 어렵고. 가격이 아주 싼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저는 뉴레릭을 선택을 했어요. 뉴레릭이 그래도 요즘은 조금 다른 데서 밀려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서는 좀 전통적인 강자나 마찬가지고 가장 보기 좋고 또 무료로 24시간 정도 데이터는 볼 수 있고 좀 고급 기능 외에는 기본적인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엔솔리드랑 라이징 스택은 약간 프리 트라이얼 쓰고 해야 돼서 제가 프리트라이얼 내에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해서 그냥 뉴레릭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으로 나온 부분이 이제 노드 영역이고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DB가 차지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부하를 날리면 저렇게 되죠. 그래서 테스트를 짜서 이제 테스트를 몇 번 돌려보니까 이제 성능 테스트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프가 다 끝나고 트래픽이 싹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쏘고 그게 너무 지루해서 찾아보니까 뉴레릭에 이제 배포 플래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API 요청으로 이제 페이로드로 JSON에서 뭐 리비전이나 설명이나 뭐 제 이메일 주소를 넣고 보내면 이렇게 배포 플래그를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타임라인에 이제 세로로 선이 이렇게 쭉 제가 그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성능 테스트를 시작할 때 한번 찍고 끝날 때 한번 찍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언제 시작해서 부하가 올라가고 언제 끝나는지를 이제 좀 명확히 보려고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스크립트, 아까 보신 그 CURL로 날리는 이 스크립트를 그냥 그 패키지 JSON에 넣었어요. 그래서 프리 로드 테스트할 때 페이로드 만든 다음에 그 배포 플래그 한번 시작 플래그 한번 찍고 테스트 끝나고 이제 포스트 로드 테스트를 하면 로드 테스트 끝나면 자동이 실행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그 테스트가 끝났다는 거를 다시 찍는 이런 스크립트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이 좀 마련돼서 이제는 테스트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그 이전 환경에서 이제 AWS를 다 쓰고 있어서 프로덕션에 저희가 나갈 모양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타겟 서버도 구성을 했고요. 저희 서버를 다 도커로 띄우고 있어서 이제 앞에서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요청을 받고 뭐 라우터 23까지는 뭐 귀찮기도 하고 별로 그게 성능에 영향 주는 건 아니라서 라우터 23 같은 건 DNS 서버는 뺐고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앞에 두고 이제 ECS 클러스터는 ECS는 이제 AWS의 그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그러니까 도커를 돌려주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저희 다 ECS를 쓰고 있었어서 ECS 위에 노드 어플리케이션 API 서버 도커를 띄우고 뒤에 IDS를 하나 띄워서 이제 DB에 연결을 한 이제 간단한 구조 이제 환경을 마련을 했고요. 아까 거는 이제 타겟 서버고 타겟 서버를 두고 제 로컬에서 부하를 주니까 부하를 주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머신에서 이제 많은 부하를 주기도 어렵고 더 많이 주려면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그 문제 이번에 겪진 않는데 뭐 소켓 개수 문제 같은 것도 생기고 예, 너무 많이 주기도 어렵고 또 제가 성능을 이게 전 다 만들었을 때는 한번 테스트 돌리면 30분, 35분 이 정도 걸렸거든요. 걸리니까 그 35분 동안 제가 딴 작업을 못 하겠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실제 환경과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원한 건 이제 AWS의 그 타겟 서버를 구성했으니까 EC2 같은 걸로 서버를 띄워서 거기다 이제 리퀘스트를 날리는 게 이제 제 목적이었고요.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그런트와 엔서블로 이제 테스트 서버 군을 구성을 했어요. 이건 이제 루비로 된 배그런트 파일인데요. 배그런트가 예전에 꽤 많이 했는데 요즘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배그런트가 보통은 이제 버추얼 박스에서 개발 환경을 띄우거나 타 환경을 이제 띄워서 사용하는 게 많이 하는 용도고 이제 그런 개발 환경 구성하기로 나온 도구죠. 근데 이제 배그런트가 이제 AWS로 띄울 수 있어요. AWS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더미 플러그인하고 같이 해서 동작을 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대하고 환경 설정에서 띄우면 이제 AWS에서 EC2가 세대가 딱 동시에 딱 뜨는 거죠. 그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AWS를 만들고 저희 뭐 액세스 키랑 뭐 인스턴스 타입이랑 리전이랑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저희 VPC 안에 넣어서 이제 우분투로 서버를 띄운 거고요. 이제 배그런트로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제가 서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죠. 한 대 띄었다 이제 환경 변수만 바꿔주면 한 대 띄었다가 열 대 띄었다 뭐 백 대 띄었다 이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띄우고 이제 제 프로젝트가 이제 API 서버인데 이제 로드 테스트도 그 소스 안에 같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아싱크로 다 EC2에 복사를 하고 배그런트는 되게 기본적인 프로비저닝만 했어요. 여기서 뭐 파이썬만 설치했는데 뒤에서 엔서블을 쓰려고 파이썬만 설치하는 이제 기본적인 프로비저닝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인 프로비저닝은 다 엔서블로 넘겼어요. 엔서블을 잘 쓰진 못하는데 팀에 엔서블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같이 해서 엔서블로 세팅을 했고요. 엔서블이 좀 더 이런 거에 좀 최적화된 배그런트보다는 그래서 엔서블을 이용해서 플레이북이랑 YML을 만들었고요. 엔서블 설정 파일이죠. 그래서 플레이북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를 써야 되니까 제가 노드 환경이 있어야 그 아티럴리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노드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티럴리 패키지를 설치했죠.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다운 받으면 누구나 이제 배그런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배그런트 업을 하면 이제 EC2의 인스턴스가 뜨게 돼 있죠. 인스턴스가 뜨고 이제 배그런트로는 설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비전만 했기 때문에 이제 서버만 쭉 준비된 서버만 쭉 떠 있는 거죠. 쭉 떠 있고 이제
실제 테스트 실행은 엔서블로 했고요. 그러니까 서버를 미리 띄워놓고 제가 좀 타이밍 보다가 원할 때 이제 런을 하면 로드 테스트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엔서블 올이라고 한 거는 엔서블 아시는 분들 꽤 있으시겠지만 제가 띄운 서버니까 10대면 10대에다 명령을 내린 거죠. 쉘 명령으로 이제 npm 로드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죠. 엔서블로 제가 로컬에서 실행을 하면 각 EC2에 명령을 가고 거기서 이제 아트롤리가 뜨면서 타겟 서버로 다 이제 성능을 날그 부하를 날리기 시작 요청을 날리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면 배그런트 데스트로이 하면 이제 다 지워지는 이제 배그런트 특성상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자꾸 디스트로이 하는 걸 제가 까먹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테스트 로드 테스트 막 돌면 그냥 쉘이 딱 끝나거든요. 그럼 그냥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디스트로이 안 하면 EC2 서버 계속 살아서 돈이 나가고 있죠. 돈이 나가서 신경 써서 자꾸 꺼줘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요청을 날리니까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성능이 안 나올 수가, 약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더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개인 AWS에서 하고 있어서 이제 클러스터 인스턴스를 이제 너무 싼 거를 T2 마이크로로 너무 싼 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그걸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좀큰 걸로 넉넉히 늘리고 이제 도커로 배포하니까 도커로 배포할 때 사용할 CPU랑 메모리도 지정을 하는 이제 AWS의 태스크 디피니션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CPU랑 메모리 사이즈도 조정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도 제 기대보다 이렇게 행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B 풀 사이즈를 이제 그동안 계속 개발 중이어서 프로덕션에 나간 상태가 아니라서 DB 풀 사이즈를 늘려놓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만 쓰고 있었어서 이제 DB 풀 사이즈도 크게 늘리고 하니까 성능이 꽤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쭉 돌리고 나니까 한개 시나리오를 요청을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게 이제 총 요청이 한 890개가 나가고요. 이거 이제 같은 요청도 막 몇십 개씩 때리고 막 그래서 그래요. 보통 회원 가입은 한번 하지만 정보 조회 같은 거막 수십 번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랑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한 시나리오 돌리면 20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20초 정도 돌리는 거고 동시에 많이 늘리면 이제 밀리면서 좀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부하를 이제 천천히 늘렸어요. 이제 한 번에 갑자기 쑥 주는 것보다는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총한 36분 되는데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부하를 늘려가다가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헤비 로드를 주는 구간을 주고 마지막에도 조금씩 이렇게 요청을 줄여가면서 테스트를 마무리하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 테스트를 그래도 이 과정까지 뭐쭉 설명은 했지만 과정까지 세팅하는데 시간을 꽤 썼는데 이렇게 한 욕심 중에 노드JS 버전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요거는 작년 2월에 올렸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드 6 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6으로 작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상으로는 한 여름쯤에는 오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4월에 노드 8이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실제로는 한 5월쯤 나왔을 건데요. 예. 이제 노드JS 하신 분들 아시면 릴리즈 주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짝수 버전이 4월에 나오고 그 짝수 버전이 10월에 LTS로 바뀌고 그리고 10월에 새로운 개발 버전인 호수 버전 나오고 그 호수 버전이 그 다음에 4월에 짝수로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새 버전이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나갈 테니까 그리고 노드 8이 다음 LTS가 될 거니까 프로덕션을 이제 LTS로 갈아타기 쉽게 준비해서 가고 싶었어요. 이제 그걸 적어놓은 이슈고요. 그걸 적고 나서 이제 밑에 5월에 이제 버전 8이 나왔는데 아까 적어놓은 성능 테스트랑 해서 버전 8, 노드 8이랑 6이랑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게 찾아보면 노드 8 나오고 그런 걸한 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 로직이고 내가 짠 로직에서는 6하고 8이 얼마나 차이 날까? 이런 게 궁금해서 웬만하면 성능 테스트를 하고 8로 올리고 싶은데요? 라고 이제 밑에 썼죠.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네요. 라고 하니까 저희 팀원분이 이제 욕심을 채우라. 그래서 네, 채우기로 하고 버전을 안 올리고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6으로 계속 하고 사실 7, 8로 가면 좋은 게 많거든요. 어싱커 웨이트도 등장했고
이제 편한 게 많은데 6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6하고 8하고를 좀 궁금했던 거는 노드 6하고 8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게 있어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V8이 5.1 버전대에서 6.1 버전대로 올라갔는데요. 지금 Node.js 최신이 8.9.3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래서 8.9부터 이제 6.1이 달렸는데 이제 V8 컴파일러가 이제 컴파일러가 바뀌었어요. 5.9부터. 이전에는 이제 크랭크샤프트라는 거를 쓰고 있었는데 내부에서 컴파일하고 최적화하는 이게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쭉 썼을 텐데요. 이 최근부터는 이제 이그니션과 터보팬을 쓰고 있어요. 뭐 예, 지금 저희가 쓰는 크롬은 다 이그니션과 터보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성능 개선이 많이 발생했고 이제 V8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도 이제 이그니션과 터보팬에서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맨 오른쪽에 이제 아크미어라는 게 Node.js 벤치마킹 도구인데 거기서도 이제 10% 이상 성능이 올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은 어쩌지? 내가 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환경을 이제 두 개로 듀얼로 만들었어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이 발표하고 상관없지만 이제 좀 이제 인프라를 요즘은 다 테라폼으로 인프라스트레이즈 코드로 하고 있어서 그냥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면 하나 더 띄울 수 있었는데요. 예, 하나 더 띄워서 하나는 도커 베이스 이미지를 노드 6으로 하고 하나는 베이스 이미지를 노드 8로 한 거죠. 두 개 차이는 딴 어플리케이션 차이는 아무것도 없고요. 노드 엔진만 바꿔서 두 개를 띄웠어요. 두 개를 띄워서 이제 테스트 서버를 한 대 띄워서 성능을 딱 때리니까 이제 왼쪽이 노드 6.11이고 오른쪽이 8.9인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어요. 사실 딱 이랬을 때 발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때 그 전까지는 발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해보지 않고 발표할 때 저도 옛날에 몇 번 해봤지만 제 기대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발표가 거의 망한 느낌이 많거든요. 꼭 이렇게 나온다면 보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 기대에는 그래프가 좀 이쁘게 나와서 제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졌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왼쪽에서는 거의 응답 속도가 1400ms까지 가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600이 넘는 600ms 이내로 다 하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쭉 줄어들었죠. 8.9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스루풋 같은 경우도 이제 7500 RPM 정도를 처리하다가 이제 한 9000rpm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8.9에서 늘어났고요. 그래서 테스트 서버 한 대로 했을 때는 뭐 이렇고 좀 더 세게 주고 싶어서 이제 두 대로 줘봤어요. 두 대로 줘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래프가 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8.9가 응답 속도가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왼쪽은 6.11은 이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 거죠. 피크 찍고 떨어졌다가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응답 속도는 올라갔지만 오히려 8.9가 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스루풋을 보면 더 명확하게 좀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스루풋 같은 경우가 이제 6.11은 이제 아까처럼 7500rpm에서 겨우 허덕이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고 8.9에서는 10000rpm을 넘기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거의 요청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궁금했던 이제 노드 6하고 8의 차이는 이제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8로 안 올라갈 이유가 없었죠. 이제 제 욕심도 채웠고 그래서 8로 올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를 만들어봤으니까 병목 구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레릭에서도 이제 각 요청별로 또 이제 함수 실행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면 이제 밑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저 갈색이라고 된 부분이 이제 저희 익스프레스 서버 쓰는데 미들웨어라고 익명 함수 미들웨어라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뭐 DB도 있고 뭐 인증 그 미들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로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의 요청에서 저렇게 다 익명 미들웨어가 대부분의 그 시간을 잡아먹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뭔데 이렇게 했지라고 궁금했죠. 그래서 궁금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이거는 돈을 내세요 해서 제가 돈을 낼 순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결제할 순 다시 없으니까
네, 결국 결제는 못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이제 좀더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제 익스프레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라우터 점뭐겟 요청이다 그러면 라우터 점 겟하고 뒤에 URL을 써주거든요. 그리고 뒤에 그 콜백 함수를 써줘요. 그러면 해당 URL 패턴으로 매칭돼 들어오면 이 콜백이 실행되는 거죠. 그럼 이 콜백은 이제 라우터의 진입점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DB 갖다 뭐 서비스 갖다가 모델 갖다가 DB 갖다가 응답 만들어서 반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우터의 전체 비즈니스 로직인 거죠. 근데 그 콜백 함수가 그냥 보통 콜백 함수를 이제 익명으로 쓰니까 그걸 이제 미들웨어로 이렇게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아까 여기 표시된 이 갈색이 그냥 어플리케이션 로직인 거죠. 당연히 대부분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이 내부의 상세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부 상세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드에 이제 V8에 인스펙터가 공식으로 들어가면서 예전에 쓰던 뭐 디버그 브레이크 이런 게다 없어지고 인스펙트라는 게 이제 공식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드로 서버를 실행할 때 인스펙트 인자를 주면 크롬에 있는 개발자 도구로 접속할 수 있게 그 디버그 포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인스펙터로 실행을 하고 대부 그 크롬에서 인스펙트로 들어가면 저 밑에 리모트 타겟에 이제 디폴트가 로컬은 탐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에 이렇게 서버가 떠요. 실행한 서버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인스펙터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흔히 익숙한 크롬의 개발자 도구가 뜨죠. 개발자 도구가 뜨는데 이거는 이제 노드JS이기 때문에 뭐 브라우저랑 달리 뭐 엘레먼트랑 CSS랑 이런 부분은 없고 여기 위에 보신 것처럼 콘솔이랑 소스랑 메모리랑 프로파일러 이렇게 간단하게 탭이 지금 우리 크롬 개발자도 보면 탭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없고 이제 노드에서 필요한 부분만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 CPU 프로파일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프로파일링을 쭉 돌리고 멈추면 이제 기록이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기록을 하면 이렇게 그 프로파일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 프로파일링 도구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들 같은 게 이제 막 있어요. 헬로 월드식 예제. 그래서 함수 ABC 만들고 호출한 다음에 실행하고 프로파일링 돌려오면 여기 이제 ABC 딱 호출해 나오죠. 그건 이제 헬로 월드 예제고 저희가 짠 소스는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봐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수 없게 엄청난 많은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프레임 그래프라고 이제 실행 스택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프레임 그래프고요. 프레임 그래프가 좀 보기 쉬울까 했는데 프레임 그래프도 사실 전혀 보기 쉽지 않았어요. 보기 쉽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도 시간을 한참 썼는데 프레임 그래프는 이제 함수의 스택 관계를 이제 거꾸로 뒤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호출해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고 이제 가로 폭이 실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이 그림만 보면 옆에 거에 비해서 저기가 엄청나게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저게 병목 구간이고 이제 저런 부분이 여러 부분 보이는데 뭐 대부분은 GC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그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 코드들이 좀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디버깅할 수 없으니까 프로파일링 할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한참 뒤졌어요. 한참 뒤지다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름이 뭐 이벤트 이미터 뭐 콜백 뭐 프로미스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이름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많이 보여서 한참 찾다 보니까 여기 이제 로그 리퀘스트라는 게 보였어요. 저 위에 것들은 이제 쭉 호출되는 내부 함수들이고 로그 리퀘스트를 라는 메서드가 보여서 클릭해 들어가니까 이제 모간이라는 모듈에 이제 그 함수로 이동을 했죠. 모간이라는 모듈은 익스프레스에서 리퀘스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로깅하는 모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발 모드로 계속 프로덕션에 나가셔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걸 끄는 걸 잊고 그냥 테스트 그냥 켜놓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요청이 오는 것마다 로깅을 하니까 걔가 시간을 많이 먹겠죠. 이제 그게 기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서 볼수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단 모간은 그냥 끄면 되죠. 예, 모간이 일단 문제라는 거 알았고 좀더 프로파일링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V8에 틱 프로파일러라는 게 V8에 틱 프로파일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노드에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프로프라는 옵션을 주면 실행할 수 있는데 저걸로 해서 서버를 실행하면 밑에 보이신 것처럼 아이솔레이트 로그 파일 같은 게 하나 떨어져요. 이제 저거를 이제 또 V8에서 제공하는 틱 프로세서라는 걸로 이제 실행을 해주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세스드 텍스트라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름을 준 거죠. 텍스트 파일로 떨어져요. 그 프로파일링한 결과가. 그래서 그 파일을 열어보면 잘 안 보이시죠? 네. 되게 파일이 긴데요. 예를 들어 맨 위에 shared library, 그러니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shared library, 자바스크립트, C++ 하고 뭐 요약하고 이제 헤비 영역.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많이 실행되는지 구분별로, 왜냐면 이게 실행이 되면서 C 부분에서 병목이 될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병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나눠서 보여주고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영역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서 보면 뭐 로드 IC, 뭐 빌드 뭐 스토어 IC 이런 건 제가 알기로는 V8에서 엔진에서 하는 명령어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저는 이제 C 쪽 하는 사람, C++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지는 못하고 자바스크립트 쪽을 봤어야 됐는데, 지금 여기서만 봐도 이 스크린샷에만 봐도 제가 아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벌써 0.2%까지 떨었어요. 2%까지 떨어지니까 이걸로는 못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죠. 이걸로는 네.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큰 병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제가 지금 일단 문제가 저희 옆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는 과정은 아니라서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버텀업이라고 해서 헤비 영역만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헤비 영역을 이게 탑 3개를 보여주거든요. 탑 3개를 보는데 이게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이제 unknown부터 해서 실행되는 이제 lazy compile도 V8이 하는 명령어인데 쭉 실행을 하다 보면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이제 모간이 등장하거든요. 아까 프레임 그래프에서 봤던 모간 인덱스 JS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이 프로파일링을 돌려 틱 프로파일러를 돌리니까 이제 모간이 제일 많이 써먹고 있다라고 이제 나온 거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영역인데 두 번째 영역을 보니까 이번엔 넥스라는 모듈이 걸렸어요. 이제 넥스는 뭐라고 해야 되죠? DB 매퍼? 쿼리 매퍼? 쿼리 매퍼에 가깝겠네요. 이제 노드에서는 이제 쿼리 매퍼고 이제 DB 커넥션 관리해주고 이런 모듈인데요. 이제 그 넥스가 걸렸고 중간에 여기 딱 한 중간쯤 보면 이제 글자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PG 모듈이 걸렸거든요. 이제 저희가 PostgreSQL을 쓰고 있는데 이제 넥스는 매퍼고 드라이버는 PG 모듈을 갖다가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서 큰 문제까지는 아니죠. 제가 지금 장애를 처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근데 이제 두 개가 병목을 주고 있다는 걸 해서 일단은 모건을 제거했어요. 모건은 어차피 프로덕션에 나가면 어차피 필요 없는 거고 원래 꺼야 되는 거라서 제거하고 이제 오토캐논이라는 이것도 노드 모듈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아파치 벤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하 특정 URL로 부하를 막 주는 건데 동시 접속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한 API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성능이 좀 늘었어요. 왼쪽에 보시면 레이턴시가 이제 437에서 404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고 요청도 472에서 초당 요청도 477로 조금 늘어난 걸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고 PG 같은 거는 제가 PG를 뭐 수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패키지를 쭉 보니까 저희가 쓰던 노드 프로그레스 포스트그레스 그 모듈이 6.4점대를 쓰고 있었는데 7.4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 버전이 하면 더 빠르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올려줬어요. 올려주고 테스트를 다시 돌리니까 예, 이제는 아까 레이턴시가 404에서 358로 줄어들고 성능이 훨씬 좋았어요. 초당 리퀘스트도 477에서 한 20% 올라서 한 594, 한 600 가까이 나와서 예. 아까 프로파일러에서 돌은 제가 찾은 병목 구간을 실제로 해결하니까 성능이 오르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예, 찰 수 있었고요. 나중에 나갔을 때도 비슷하게 찾으면 될 거라고 네, 전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힙덤프. 힙덤프는 사실 이번 성능 테스트에서는 완전히 딱 타이트하게 묶여 있진 않는데 약간 어차피 성능 얘기를 하던 중이고 해서 힙덤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이제 뭐 개발자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이제 메모리 누수는 추적이 너무 어렵죠. 이게 자주 겪진 않지만 이제 가끔 겪으면 정말 골치 아프고 정말 제대로 원인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게 메모리 누수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도 몇 번 겪어봤는데 완전 깔끔하게 찝찝함 없이 해결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일주일마다 서버 재시작하는 게 이제 비용 대비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금방 찾겠는데 잘 안 찾아지니까. 그리고 찾는 동안도 이거 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죠. 사실 일주일이든 3일이든.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라는 거는 뭐 이제 가까이서 보면 저렇게 이제 항상 메모리는 이제 뭐 GC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 쓰는 대부분의 언어는요 이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밑에서 공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저런 거 보면 메모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멀리서 보면 사실은 다시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들고, 보통 이게 GC가 일어나는 방식이죠. 예, 보통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메모리를 소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길게 봐도 늘어나야 이게 메모리 누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루 이상 아니면 뭐 한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 봐야 누수가 있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지만. 물론 지금 제가 짠 거에서 메모리 누수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프로덕션에 나가봐야 아는데, 성능 테스트만 돌렸는데 이제 히트덤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메모리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돌린 걸 이제 메모리를 보면, 당연히 새로 서버를 띄우면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부하를 쭉 받고 메모리가 어느 정도 사용한 채로 넘어가죠. 이건 이제 정상적이죠.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 돌았으니까 메모리에 적재가 되고 메모리를 차지했겠죠. 아까랑 똑같이 그 노드 인스펙터를 연결을 하면 이제 메모리도 힙 스냅샷을 뜰 수 있어요. 뭐 여기서는 이제 크롬 개발자도 힙 스냅샷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뉴레릭의 유료 기능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엔솔리드 같은 거를 쓰면 예를 들어 뭐 메모리가 몇 프로 이상 되면 힙덤프를 자동으로 떨구게 할 수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프로파일러 도구들이 그런 걸 쓰면 실제 메모리 누수가 있을 때 좀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힙덤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힙덤프를 제가 두 개를 떴어요. 테스트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힙덤프를 하나 띄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힙덤프를 하나 두 개를 뜬 거죠. 이제 메모리를 보려면 힙덤프는 최소 두 개 이상 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죠. 실제로 제대로 추적하려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메모리는 항상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를 객체를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라서 힙 스냅샷을 여러 개 떠나야 이거를 계속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힙 스냅샷을 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로테스 전에 하나 띄우고 로테스 뒤에 하나 떴어요. 보시면 용량이 전에 거는 44메가고 뒤에 거는 170메가인데 저걸 그냥 메모리 용량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스냅샷이라서 이제 메모리가 실제로 늘어난 거죠. 뒤에 게 더 크니까. 네, 그렇고 이거 10 스냅샷도 아까 CPU 프로파일러와 똑같이 개발자 도구 이제 글 찾아보면 여기도 이제 되게 뻔한 헬로워드 예제가 나오죠. 함수명을 이제 리퀴드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의도적으로 메모리 누수가 되는 코드를 넣은 다음에 막 호출하면서 여기서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이제 헬로월드 예제고 저희가 하는 예제는 훨씬 복잡하죠. 훨씬 복잡하고 그렇게 뻔히 보이는 함수 메모리 누수가 있을 것 같은 건 안 보이고, 대부분에 보이는 건 뭐 어레이, 스트링, 뭐 라우트 뭐 이런 것만 보이죠. 제가 손 못 댈 것 같은 것들만. 예.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나오는 사이즈는 다 바이트 사이즈로 나오고요. 힙덤프 아까 설명드리는 힙덤프의 그 파일 용량이 세이브했다 나중에 로드해서도 비교해볼 수 있거든요. 경험사 해보니까 너무 크게 뜨면 힙스냅샷을 막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고 저장해놓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힙덤프의 사이즈가 이제 메모리 용량이고요. 여기 전에 보시면 오른쪽에 두 탭에 쉘로우 사이즈와 리테인드 사이즈가 있거든요. 쉘로우드 사이즈는 객체의 실제 크기고요. 리테인드 사이즈는 레퍼런스까지 포함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 넘버나 그 스트링 같은 경우는 쉘로우드 사이즈랑 리테인 사이즈랑 똑같겠죠. 똑같고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쉘로우드 사이즈랑 리테인 사이즈가 다르겠죠. 이제 객체 레퍼런스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고요. 저도 한 재작년쯤에 이거 메모리 누수를 좀 찾느라 힙덤프를 그때 한참 봤었는데, 그때도 완전히 찾아내진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했는데 힙덤프가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기 위에 보시면 저기 메모리 탭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컴파리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전에 보면 여기 이제 이건 서머리 뷰고요.
이제 뷰를 메모리 뷰를 서머리 상태로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컴파리즌으로 제가 바꾼 거죠. 이렇게 하면 두 스냅샷을 이제 디프 떠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애프터 로드 테스트 스냅샷이 선택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상단에 보시면 이제 비포 로드 테스트가 되어 있는데 로드된 것 중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여기 나오는 정보도 이제 뉴, 델리트, 델타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새로 생긴 거, 새로 생긴 어레이, 죽은 삭제된 어레이 그리고 뭐 델타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요거를 그리고 사이즈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요거를 이 뷰로 보면 어느 객체가 늘어나는지가 보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몇 가지 후보 추린 다음에 또 딴 스냅샷 힙덤프 두 개 또 놓고 비교해보고 비교해보고 하다가 계속 늘어나는 범위를 찾아야죠.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메모리 누수를 만들어낸 예제는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당연히 누르면 이제 스택 관계가 나오고요. 밑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호출됐고 어느 코드가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가서 코드 보고 실제로 거기서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 테스트를 해보거나 예. 그러니까 해당 뭐 코드를 찾으면 이제 그 부분만 테스트를 돌리고 리그 있는지 찾아보는 거는 이제 아주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메모리 누수를 노드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저희는 노드 익스프레스를 쓰지 않고 파이썬하고 플라스크를 쓰거든요. 네네. 여기 NPM을 로드 테스트한 걸 제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혹은 파이썬, 플라스크, 스페시티를 로드 테스트 찾아야 하는 겁니까? 그 로드 테스트 주는 것 자체는 사실 타겟 서버하고 언어나 그런 환경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레벨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파이썬, 플라스크를 그냥 된다고요? 예, 그 API 서버 그냥 띄워둔 거고요. 지금 제가 한 거는 이제 서버를 아예 완전히 따로 띄워서 요청을 보낸 거기 때문에 사실 언어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제 관리를 편하기 위해 제가 개인적 관리를 편하기 위해서 그냥 언어를 맞춘 거고요. 따로 하셔도 그냥 패킷 용으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중간에다가 그냥 타임밋을 집어넣어서 프로파일링해서 제가 핸드메이드돼서 조절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로드 테스트를 NPM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엔지니어 레벨에서는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신 내용을 좀 어떻게 하신다는? 제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는 이상하다 했을 때는 타임밋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예예. 예, 아. 파일링을 로그 파일에 찍어서 제가 직접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로드 테스트 같은 제네릭 툴을 사용 안 하고요. 네. 그러면 제네릭 툴을 사용하면 뭐가 더 장점이 러닝 폼은 얼마나 오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도구를 좀 여러 개 써서 세팅하는데 그런 러닝 커브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거 아니면 러닝 커브는 그게 높지는 근데 그거 제가 말하긴 좀 없네요. 지금 도구를 좀 여러 개 썼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걸 똑같이 하려면 하루 이틀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엔서블이나 뭐 베이그랜트나 그런 거 다 안 써보셨으면 하루 이틀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단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한번 해도 되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테스트는 이제 프로덕션에 나간 거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있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말씀은 트래픽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타임을 넣어서 이제 프로파일링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근데 제가 한 로드 테스트는 리퀘스트가 없으니까 제가 리퀘스트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프로덕션 배포해놓고 거기서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고 하면 가장 간단하고 실제 프로덕션 그러니까 유저 실제 운영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 예, 할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내보내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큰 변경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파이썬 버전을 바꾼다던가 그런 거 하실 때는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 프로덕션에 배포해보고 프로파일링 하기는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밑에 미리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 약간 접근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다른 코드는 200대, 400대 이해가 되는데 자동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동차가 어디 중간에요? HB 스테이트 코드 호출량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200K 떨어진 거나 네. 200이 이렇게 400K 떨어진 것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버설라이제이션 서버는 네. 403은 저403 같은 건 많이 봤는데 404는 모르겠는데 이따 끝나고 얘기하시죠. 그거 네. 어쩌면 이제 저처럼
네. 쓰신 것 같은데 개인 커뮤니티 부분이 어쨌든 바디니까 큰 바디가 좀 무겁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토큰 점검해요? 그거는 따로 보진 않았습니다. 따로 보진 않았고요. 사실 프로파일링 할 때 사실 걸릴 좀 사실 그게 좀 CPU 인텐시브하다고 저 생각해서 걸릴 수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걸리지 않은 거 보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 JWT 토큰 디코드 해가지고 점검하는 그 로징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쓴 게 이제 아니 그건 아니네요. 그건 저 딴 거랑 헷갈린. 혹시 또 질문? 네. 네네. 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콜백에도 보통 이름을 주는 게 더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 그 콜백 함수 줄 때도 그냥 펑션 써도 되는데 거기다 이름을 줄 수 있잖아요. 이름을 주는 게 보통 좀 권장하는 사례긴 한데요. 저도 자바크에서 짜보면 그렇게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에도 이름 붙고 콜백에 또 이름 붙고 막 이렇게 하면 이름이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저렇게 익명으로 안 나오고 명확히 하려면 거기다 함수명을 다 주면 사실 다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드 서버 띄우는데요. 네. 저는 없어요. 저는 프로덕션에 그렇게까지 아직 디테일하게 이제 튜닝이 필요한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으로 하는 게 모질라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예. 저는 그냥 문제가 터지면 좀 대응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거를 굳이 미리 세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 찾아보시면 그게 아마 V8하고 그게 다 연결된 거라서 관련 문서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